490채의 집을 가진 큰손 이 씨. 세입자들은 집주인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저한테 집주인이 굉장히 집이 많은 부자고 임대사업자고 그리고 계속 그런 임대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뭐 전세금 떼먹고 나르진 않을 거다. 와서 인사하게 되게 악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할 거는 다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집주인의 호탕하신 분이네라고 생각을 했고 못도 벌어도 과해도 되고 전세금도 많이 안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을 했으면 그 눈을 주려면 집주인 이 씨를 찾기 위해 세입자들은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찾아서 서로 공유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카톡에 있는 사진이랑 확 틀려요. 이건 카톡 사진이잖아요. 저는 주민등록 사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얼굴이 되죠. 볼살이 좀 더 통통해지고 이 얼굴 많은 거 같아요. 이 안경이 좀 완전 그 동네 아저씨 차림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차림 이러고 그러고 왔어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전세계약서에 있는 이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아, 예, 저 혹시 이재용 씨 댁인가요? 아, 그냥 없어요. 아,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없어요. 그곳에 이 씨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이 같이 사셨나요? 아들이요. 아들이 한 몇 살 정도? 20대 중반이요. 20대 중반. 나중에는 기억을. 이 씨 집에는 작년 말부터 우편물이 넘쳐났습니다. 여기에 우편물들이. 네, 포스트잇 붙인 거는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연락을 좀 달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각종 세금 고지서와 세입자들이 남긴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사장님 작년 말부터 사장님 누가 산다? 자기가 그분은 작년 말부터 못 받고 저요? 이 집에 온 거 보고 제 차를 알거든요. 그 차를 봤어요. 말해서 차가 뭐 그 우리는 사라진 큰손 이 씨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누구인지, 최근 목격된 곳은 어디인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중요한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화곡동 인근에 이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술집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그분 맞아요? 네, 맞아요. 주변 상인들은 이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몇 달간 술집을 운영하다 연말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추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은 이 씨 같은 집부자 큰 손을 알지 않을까요? 진짜 뭘 모르는 아줌마들이 개수장가 자기도 지금 쳐? 진짜 형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사장님도 마음먹은 제가 통치로 지금 당장받은 거지. 자기 돈 한푼 안 들어. 아니 맘만먹으러 삼천째도 안 들어요. 시간 사람이 꿀이죠. 수입자 다니면서도 살까 했는데 나가려고 그러면 세입자 이제 막 끌려고 했을 때 돈이 있어야 돈 못 준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듣고 나면 하나 포크하면 다 포크하는 거지. 관련 업계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증언들. 제보자 김성원 씨 또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1000만 원씩만 투자를 했어도 10억이잖아요. 누가 빌려야다가 10억씩 투자를 하겠어요. 다 집을 이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지분 그냥 조건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못해도 최소한 300에서 많게는 한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 지분을 소유하는 조건에 그 돈을 또 받은 겁니다. 이 씨와 같은 몇몇 큰 손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소유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웃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매가하고 근데 전세가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2억이다. 전세도 2억인 거예요. 저희는 투자라고 칭하지 않죠. 그냥 명의자라고 하죠. 그냥 명의자, 받아가는 사람,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조금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 바지사장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빌라가 지어지면 분양업자는 한 채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에 전세가를 맞춥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받고 그때서야 집주인을 붙입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이죠. 그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값보다 부풀려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는 분양업자와 집주인이 된 임대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그 종사자들이 글을 쓰고 네. 또 보고 그런 건데 네. 명의자를 찾는다는 혹은 집을 가져간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종사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거래 맵을 대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았습니다. 다 그런 관련. 심지어 집을 가져가는 임대사업자에게 수백만 원을 준다는 광고가 넘쳤습니다. 전세가가 동일하고 네.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인 거죠. R10이면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숫자 1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R12이니까 1200만 원. 12면은 1200만 원. 전세든 매매든 똑같은 금액인데 네. 매매일 씨는 1,9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 아... 전세일 때는 1,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보시면 투자도 없으신 분.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져가는 투자자. 즉 집주인들을 제공해 준다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명의를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겠다라는 네, 그렇죠. 명의자 네. 말하자면 명의자가 광고를 낸 거군요. 이것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일까요? 광고를 올린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투자자 일곱 명이 지금 좀 많이 있었다. 일곱 분정에 한 명이면 다른 애 빌렸을 거예요. 거의 제 투자자들을 갖다가 제안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네. 한 달에 거의 100채 이상 하거든요. 100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 제 투자자를 갖다 쓰겠어요. 대표적으로 돈 가지고 들어가게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야. 합치하면 얼마씩 다 하시는 거죠? 세대당 내가 2,000을 얹어야지 나도 가져가고 뿌리고 원활하게 진행이 있구나라는 거 사실. 그러면 맥시멈 한 2,000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맥시멈이 아니고 평균이 2,000. 평균이 2,000. 이 씨 또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된 걸까요? 오히려 웃돈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그가 18채를 소유한 이 빌라의 경우
한 채당 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1억여 원을 번 셈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를 분양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이재웅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저희하고도 몇 건 계약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그분을 다 관리한 건 아니고요. 에서 했던 물건에 대한 건 제가 그분하고 진행을 다 한 건 맞고요. 네, 그 분양알을 얼마를 지급하신 거예요? 에서는 강속,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현장 따라 거의 저희도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수수료를 드리는 거 현장 따라 다른데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 정도를 드려요. 실장님들은 저는 한번 관계자는 당연한 듯 웃돈 거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그렇고요. 네. 타운이라고 분양하셨던데 있잖아요. 네네. 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알을 갖다가 6개 뭐 10개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문자들 홍보 문자들을 보내신 건데 그거는 예, 이재용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예. 전세 맞추신 부동산에 나왔던 수수료예요. 저희가 수수료 문자를 뿌렸을 때 전세 수수료가 뭐 500이다 700이다 나온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전세 손님 모시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드린 수수료였어요. 당시 광고에는 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한 채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제공됐습니다. 돈 한 푼은 드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누군가는 지금 집주인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일까?